자, 하안 당국. 하안이에요. 하안이 뭐죠, 여러분들? 하천 주변에입니다. 하천 주변에 하안 당국. 하천 주변에 안이 왜 동안할 때 그 동 안이 할 때 안이잖아요. 해 동안할 때 하천 주변에 나타난 단구다. 단구는 뭐죠? 계단상의 지형을 얘기합니다. 계단상의 지형을 바로 하안 단구라고 합니다. 자, 어떻게 됐느냐? 과거에 여기는 하천 입구, 하천 옆의 지역입니다. 뭐 곡조평야로 가지만 쉽게 이걸 뭐라고 할까요? 하천 옆이 범람도 하겠죠? 그럼 뭐야 이게? 범람에서 만든 범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즉 이 지역이 지반이 융기되고 침식 기준면과 고도 차이 크게 되면서 뭐다? 하천의 하방 침식이 활발해지는 거죠. 그러면서 과거의 이 범람원이 계단상의 지형으로 돼버린다는 것입니다. 또 한 번 더 하면 또 되는 거고요. 이게 바로 하안 당구라는 거죠. 밑으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니까. 자,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요. 과거의 옛날에 과거의 하천 바닥인 하상이나 아니면 범람원이 융기와 그다음 뭐죠? 네, 하방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단상의 지형을 하안 당구라고 합니다. 즉 뭐다? 융기의 증거 지형이라는 거죠. 그리고 우리는 요거를 알 수 있습니다. 어떻게? 왜 과거의 하상이냐? 범람원인데 왜 알 수 있을까요? 여기에 단구면을 보면 단구면은 뭐냐면요. 이 하안 당구를 하안 당구 계단상이 이렇게 생겼잖아요. 이 절벽 부분 뭐라고 하냐면요. 단구에라고 합니다. 에. 단구 베이비가 아니라 애는요 우리가 해식 애할 때 살펴볼 건데 영어는 클리프는 클리프 절벽을 얘기하는 거고요. 이 평평면을 단구면이라고 해요.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? 오 유레카 발견했어. 여기에 바로 둥근 자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즉 아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곳이구나.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은 높은 데 있을까? 네 융기와 하방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. 알겠죠? 어, 얼마나 재밌어. 자, 그래서 이쪽 지역은요. 이쪽은 하안 당구는 높기 때문에 범람이 잘 될까 안 될까? 범람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. 물론 엄청난 홍수 있으면 범람이 되겠지만 범람이 잘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뭐로 이용할까요? 추락으로 이용하는 거죠. 산지 중상류에 어? 사람들이 살기 경사진 곳이 많잖아요. 평평한 곳이니까 추락이 있겠지. 또 뭐가 있을까? 근데 농경지로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. 뭐가요? 하안 당구가 가미꽁야천 주변에 어디에? 하천의 하류? 중상류지역에 나타나는 바로 하안 당구가 되겠습니다. 알겠죠? 이 모식도 꼭 기억하시고요.